안녕하세요. 여의주입니다. 저는 오늘 스프라이트 광고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스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볼 스프라이트 광고 촬영. 2018 스프라이트의 광고 모델은요. 바로 대세 중에 대세 블랙핑크입니다. 예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데 또 어떤 매력이 있을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시죠. 네, 반갑습니다. 보기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상큼한데 블랙핑크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,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습니다. 그래서인지 오늘 의상도 정말 너무너무 상쾌한 의상이에요. 오늘 촬영 좀 어떠셨어요? 네, 이번 촬영 컨셉이 극감이 상쾌함을 느끼는 스프라이트 아일랜드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즐기는 건데요. 컨셉에 맞게 정말 신나고 저희가 휴가 온 것처럼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. 네, 정말 이렇게 상쾌한 의상에 정말 상쾌한 표정인데 그렇다면 블랙핑크가 이 스프라이트의 CF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스프라이트를 들고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. 어떻게? 바로 이거예요. 상큼하고 톡톡 튀는 표정. 한번 해줘. 그러면 표정 한번 해주세요. 네. 제니 씨가 예전에 그 화살 아트로 한번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. 보여주실 수 있는지. 아이고, 달려보겠습니다. 네. 저도 모르게 악소리가 나와요. 너무 상큼합니다.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게요. 지수 씨가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물병 장기를 보여주셨어요. 지수 씨 이 자리에서 스프라이트로 보여주실 수 있는지. 네. 네. 보시겠어요? 관련돼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. 아 정말요? 오와 스프라이트로 성공을 하셨습니다. 블랙핑크 분들이 아직 보여주지 못한 매력이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자기 오른쪽에 있는 멤버들 숨겨진 매력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. 지수 언니는 되게 겉모습만 보면 되게 막 계속 밝고 뭔가 장난도 많고 그런 언니인데 맛 언니니까 파워풀한 면이 또 있나요? 네. 이렇게 하자 이렇게 리더십 하자. 네. 네. 그런 거 있어서 뭔가 멋있어요. 데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가 넘치는데 이렇게 지금 무대 밑에서는 수줍음이 많은 친구예요. 촬영을 하면은 네. 또 이렇게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볼 수 네. 있는 네, 그런 친구입니다. 네. 로제는 네. 뭔가 이렇게 항상 에너지가 막 많은 모습으로만 보여지지만 사실 그게 진중함과 열심히 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반전 매력 아니에요? 반전 매력 아니에요? 감사합니다. 미소의 네. 숨겨진 모습이라면요. 막 귀엽고 이런 되게 러블리함이 있지만 장난도 많이 치고 이래서 되게 재밌어요.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 귀엽고 싶대요. 네, 귀여운 걸로만. 네, 귀여운 걸로. 올 여름 떠나고 싶은 나만의 스프라이트 아일랜드가 있는지. 살던 네. 곳인 뉴질랜드랑 호주. 저도 한표. 그죠. 뭔가 그 스프라이트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초록색 네. 풀밭이랑 네, 자연. 태국에서 되게 유명한 섬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쵸. 그래서 그것 중에 피피섬이랑 피피섬. 막 사무이도 있고. 그 사무이. 푸켓. 아 너무 좋죠. 추천해주고 싶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또 제니 씨가 사실 이 블랙핑크의 요리사라고도 불리잖아요. 이 스프라이트랑 잘 어울리는 음식 만약 멤버들에게 해준다면 어떤 음식을 해주고 싶어요? 제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게 파스타류인 것 같아서 뭔가 스프라이트랑 어울리는 매콤 네. 매콤 달콤한 매콤 달콤한 파스타 맛있겠다.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음악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. 지금까지 공개했던 모든 뮤직비디오도 1억뷰 이상을 돌파를 했고 신기록을 세웠습니다. 정말 대단한데 이 비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아무래도 네.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색깔을 가지려고 항상 네, 앨범이 나올 때마다 네. 노력하는 편이어서 그거를 알아봐 주시고 그 무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한국 다 네.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고르긴 어렵지만 저희 데뷔곡이었던 붐바야라는 곡이
저희한테도 의미가 큰 것 같아요. 최근에 뮤직비디오가 3억 뷰를 달성했다는 축하드립니다. 저희도 너무 기뻐했거든요. 군바야가 아닌가. 네. 조심스럽게 골라봤습니다. 네, 군바야 저도 참 좋아합니다. 자, 또 SNS로 팬들과 정말 소통을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너무 보기 좋아요. 보통 때 어떻게 좀 관리를 하시나요, SNS는? 서로 이렇게 찍어주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편인데 저희 팬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더 이렇게 더 열심히 하려고 요새 더 노력하는 중이어서 늘 너무 감사해요, 팬분들한테. 사진을 좀 잘 찍는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해요. 저도 좀 알려주세요. 전 셀카 진짜 못 찍거든요. 일단 저의 자기 각도를 알고 찍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그냥 그날의 분위기 약간 있는 거랑 그날의 분위기 다른 장소랑 분위기 좀 잘 맞게 많이 찍는 편이에요. 리사가 되게 잘 찍어줘요, 저희. 아, 그래요? 그래서 늘 부탁하고. 오늘의 분위기는 뭔가요? 상큼함.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찍는다면 어떤 포즈로 찍는 게 예쁠까요? 자, 그렇다면요, 저희 모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. 나에게 스프라이트란? 스프라이트 하면은 딱 피크닉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막 즐거운 파티 같은 게 생각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즐겁고 상큼하고 막 행복을 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. 즐겁고 행복을 주는 존재는 블랙핑크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스프라이트 모델에다가요, 2018년 새로운 또 앨범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. 자, 굉장히 분주할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? 지금 딱 마침 새 앨범 막바지 작업 중이어서요. 더 많은 공연과 팬미팅 같은 걸로 팬분들을 더 많이 만나뵐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좋은 음악을 준비 중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블랙핑크가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? 블랙과 핑크처럼 좀 다방면에서 인정받고 개개인의 매력들이 좀 많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켜보고 있는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곧 새로운 앨범으로도 돌아오고 이렇게 스프라이트 광고 모델로도 찾아뵐 거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볼 수 있는 2018년이 됐으면 좋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블랙핑크 만나서 정말 너무 즐거웠습니다. 저도 스프라이트를 정말 이게 다발로 마시는 기분이에요. 한 병이 아니고요. 진짜 너무 상쾌해서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인터뷰였습니다. 만나서 반가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케이, 오케이.